김정은 씨는 한창 잘 나갈 때 여배우들에게 대시 많이 받았다고요?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러니까 저는 가수분들보다는 이제 배우분들이 좀 친구를 이용해서 김정은 씨를 불러낸 적도 있다고. 예,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서 A라는 분을 만났어요. A라는 분이 B랑 있다고 절친이야 하면서 이제 B를 소개해 줬는데 B라는 분이 제 연락처를 받아가면서 사실 내 절친은 A가 아니야. C라고 따로 있어. 그때 불러낼게. 아주 해가지고. 도식적으로 잘 설명해 주네. ABC 이용해서. 맨날요. 맨날요. 그래서. 어렵다. 서울대라. 이것도 어려워. 뭘 어려워. 야, 더 이상 ABC밖에 안 나는데 뭐가 어려워. 도망가야 이거 해서 했다. 역시 서울대. ABC는 설명 잘하네. 그래서 이제 결국 B가 불러내서 C가 이렇게 다 이렇게 조절을 했던. 아, 근데 그분하고는 잘 됐고요. 건너서 두 번 정도 술자리. 아니면 김정은 씨 아까도 이제 지금 이제 오해가 풀렸습니다만 이제 뭐 이제 치대적이니까 괜히 앞에서 계속 아우 이빨 아파. 여자분들 없었나요? 그게 이제 관심이거든. 아니, 이거 이제 혹시 사랑니 좀 봐주세요. 뭐 한번 빼야 될까요? 아니, 많이 없었어. 아니 이해를 좀 봐달라고. 그래, 그게 그거야. 근데 저는 저도 그때 아는 척을 했어요 사실. 아 이거는 그래? 그때도 아무래도 지금보다 지식이 좀 시기적으로 가까웠으니까 배웠던 게 아무래도. 뭐 아, 한번 해보세요. 괜히 저도 이제 마음에 들면은 어디서 했어요? 교정 어디서 했어요? 그러면. 뭐지? 아, 한 반년 됐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괜히 그렇게 넘겨짚으면 대충 맞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치대 출신인 것을 기법으로 이용했구나.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 대충 믿어요 사람들이. 우리 저기 구준엽 씨가 최근에 말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출근길 포즈를 하고 나서 굉장히 민망했던 얘기. 출근길 포즈 뭐예요? 네. 작년인가 그 클론 20주년에 앨범을 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활동하는데 매니저가 요즘은 뭐 출근길이라고 해서 뭐 찍는다 그러더라고요. 야, 맞아, 맞아. 아침에 집중 아이돌 다 하는 거라고. 저 혼자 아주 쭈비쭈비 가는데 거기서 이렇게 요즘에 하트하듯이 하트해달라고 그러는 거고 하트해주세요 하트해주세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날 기사가 가늠자. 구준혁 가늠자. 가늠자라고 하트가 아니라. 아 가늠자. 아, 구준혁 씨 좀 멋있는 포즈 해주세요. 구준혁 씨는 원래 뭐예요? 원래. 아, 옛날 90년대는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아, 그치. 뭐. 딱 그랬어. 발라드 가수는 이거예요. 발라드 가수는 김정민 씨는 멋있는, 멋있는 포즈. 멋있는 포즈는 이거 하트 말고, 김정민 씨. 저희는 이제. 이거 많이 봤다. 네, 이런, 이런 느낌으로 약간 좀 댄스하는 딱 뜨고. 왜냐면 이때는 사진 찍으러 오시는 분들이 뭐 에너지 넘치는 거 뭐 이런 걸 해달라 그러면 네, 네. 서서 있다가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혹시 부인 이런 거 잘 안 하시고 부인은? 아, 부인도 많이 하는데 그거 보다 약간 점프 뛰는 거 많이 했어요. 점프 뛰는 거 했잖아. 아니, 이런 데서 있으면 점프 뛰면 약간 이렇게. 아, 나오네, 잘해.